안녕하세요. 간호학 학생 여러분. 대면 수업 한다, 안 한다, 계속 논란이 많은 학기여서 어떻게 할까, 계속 고민하다가, 비대면 수업으로 또 중간고사 이후에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. 2020년부터 이번 4학기 때까지 매 학기 저희가 이제 양리학을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들하고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교재로 양리학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 학기 동영상들을 촬영을 했습니다. 이번에도 새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한번 찍었는데 네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요. 찍고 나서 다른 이전에 찍었던 새 영상들을 다 검토해 보니까 세 번째, 지난 학기에 찍었던 영상이 뭐 군더더기나 여러분 화면이나 보는데 문제가 없이 제일 잘된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지난 학기에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찍었던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여러분들 이번 학기엔 좀 특별한 것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뭐냐 제그 연구실이 명국어학관 2층 212호입니다. 그 212호에 대한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, 명국어학관을 오시면 네, 212호 이런 공간이 있고요.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언제든 환영합니다. 네, 이렇습니다. 수업을 들으면서 언제든 제가 주로 이 연구실에 있게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약속 잡을 필요도 없이요. 만약에 여기 있다면 노크라고 들어와서 간호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라고 들어오시면 언제든 방문 Q&A 또는 뭐 궁금한 거, 잘 모르겠는 거, 질의응답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약리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학기도 마무리 잘 짓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팅!